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슬론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카메라 소개를 한번 하려고 또 왔고요. 며칠 전에 그 50mm 1.0 렌즈 관련된 제가 리뷰를 올렸었는데 조만간 출시하게 될 뭐 또 나와? XS10 발음하기 어렵다. XS10. 그냥 S10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S10이 나은 것 같아요. T4도 XT4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T4. 그렇죠. H1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S10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렇죠. 제가 먼저 후지필름 측으로부터 대여를 받아가지고 리뷰용으로 대여를 받았어요. 정식 출시하기 전이고요. 금전적인 대가는 없고 전적으로 리뷰용으로만 대여를 받았고요. 오늘 이제 언박싱을 빠르게 한번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저 혼자 하면 텐션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뭐 혼자 불 꺼놓고 그러고 있으니까 맨날 텐션이 떨어지지. 네. 네, 그래서 일단은 S10을 저보다 먼저 많이 영상을 보시던데 T2 나왔을 때는 약간 후지가 영상을 약간 노리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T3부터는 영상을 이렇게 노리고 타겟팅하고 카메라를 계속 내는 느낌이라서 일단은 이게 해외에서 먼저 풀렸잖아요. 해외에서 먼저 풀리다 보니까 이제 해외의 유튜버들이 이게 출시 전부터 이제 엄청나게 리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T4를 살까 고민, 저는 원래 T3를 쓰고 있으니까 T4를 살까 고민하는 와중에 S10이 나왔다고 하니까 일단 손떨병 들어가고 구매를 고려하려고 많이 보긴 했죠. 지금도 약간 고민 중이긴 해요. 이게 또 오늘 보면 또 판단에 아마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러면은 빠르게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외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디자인이 전 좋아요. 이 까만 디자인이 그냥 딱 글씨만 딱 써있는 게 저는 이 외관이 너무 마음에 들어. 박스 디자인이. 자, 이거 먼저 볼까? 이건 뭐지? 야,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박스가 크냐? 그래서 먼저 큰 박스가 하나 있는데 이게 카메라인가? 그건 아니다. 그건 렌즈네요. 근데 여러분들 185가 있으면 185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키트로 구매하시는 게 렌즈를 따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같이 구매하시는 게 경제적으로는 되게 이득이에요. 자, 일단은 185 렌즈가 들어있습니다. 185 키트이기 때문에 185 렌즈가 들어있습니다. 에이, 이거 완소 렌즈죠. 작고. 제가 봤을 때는 185 렌즈는 후지의 축복이라고 해도 맞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조금 이게 가변 조리개라는 게 살짝 아쉽긴 한데 손떨방 그렇죠. 있고 작고 맞아요. 화질 좋고 타사의 185가 보통 번들 렌즈인데 번들 렌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탈번들 렌즈죠. 이게 또 영상에 되게 스무스하게 잡혀서 초점 변화도 스무스하고 제가 볼 때 영상 찍을 때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여긴 이제 액세서리 들어있는데 근데 왜 아무것도 없어? 요번에도 역시 없네요. 충전기가 충전기 언제부터 안 줬죠? 아, 나 T4도 따로 구매했구나. T30부터 안 줬네. T30부터 이제 후지필름에서도 그 배터리 충전기를 빼고 이제 그냥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케이블만 넣어주고 있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그룹이구나. 이거 뭐야? 배터리가 이거는 그 배터리 아닌가요? 이거 내 T3 쓰는 배터리인데? 네. 그러면은 얘는 조금 배터리 여분을 좀 많이 구매해야 되겠다. 그렇죠. 영상 찍으려고 그러면. 네. 배터리는 이제 지금 T4에서 배터리가 바뀌었죠. 근데 이 T4 전에 사용하던 MPW126S. 네, 이 배터리고요. 사실 이 배터리가 사진용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데 우리 촬영하면 저는 보통 한 2시간 촬영한다고 했을 때 한 4개씩 들고 나가잖아요. 4-5개. 근데 4개도 솔직히 얘기하면 모자라요. 맞아요. 4개도 모자라고 한 6개 정도 들고 나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약간 T3 때부터 지적받았던 게 배터리가 너무 빨리 나간다라고 해서 T4 때 배터리가 약간 개선됐는데 안 넣어준 건 좀 아쉽다. 제가 T4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배터리 한 3개 정도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T3 쓰면서 이 배터리 쓸 때는 제가 갖고 있던 배터리가 8개인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공항에 가요. 공항에 가면 제주도 가잖아요, 같이. 그럼 배터리를 너무 많이 갖고 가는 거예요. 막 배터리를 막 열몇 개씩 가져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배터리를 다 나눠 가져야 돼. 그러니까 배터리가 그만큼 빨리 들어서 약간 비효율적이긴 해. 그래서 요번에 S10이 영상바디로 좀 나왔는데 이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아, 이건 좀 네. 네, 좀 아쉽네요. 그래서 배터리 요 이게 카메라야? 카메라입니다. 오, 되게 조그만 거 같은데? 카메라입니다. 아, 진짜 작다. 한번 만져보시죠. 어떤지. 와, 진짜 작은데? 이거? 저는 손이 되게 작거든요. 보통 남자 크기면 요거 세 손가락 들어가면 여기 빌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손이 작은 편이라서 이거 여자분들이 들기에 딱 좋기도 하고
여기 나와 있어서 그립도 되게 좋네요. 괜찮은데요? 와, 뭐랄까 이거. 이게 디자인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필름 카메라? 필름 카메라 중에 FM2. FM2. 그러니까 FM2처럼 여기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위에 이렇게 나온 게 플래시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아, 요거 때문에. 단촐해졌다. 뭔가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단촐해지고 가볍네. 진짜 T3, T4에 비하면 진짜 많이 가벼워졌네요. 아, 저는 확실히 손이. 네, 두 손가락 들어가고. 그러면은 약간 남자분들한테는 약간 불편한 그립일 수 있겠다. 근데 또 이런 컴팩트 카메라에 세로 그립 붙이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아, 팔지도 않을걸? 팔아요, 이거 세로 그립? 아, 안 파나? 안 팔지. 세로 그립이 아, 없네. 세로 그립 단자가 없군요. 네. 아, 요건 확실히 저같이 손 큰 남자들한테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S10 카메라랑 후지필름의 다른 카메라들 몇 개 갖고 와서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요. 일단 요거보다 큰 이게 T3. 아, T3. 야, 많이 차이 나는구나.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네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쓰고 있는 GFX50R. 와, 야, 크기 차이 봐. 약간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프로3 나왔을 땐 그랬잖아요. 그래, 감성을 아주 입에다가 왕창 때려 박아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니네 불편해. 대신에 감성으로 이 카메라 한번 써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면 약간 T4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약간 중도 노선. 감성도 약간 있고 디자인적인, 약간 디자인적인 감성을 좋아해서 후지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뭐 실용성을 약간 더 기반으로 준 거. 근데 얘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감성을 또 한 스푼 덜어내서 약간 실용성을 막 이렇게 부어놓은 느낌이네요. 요즘 이게 브이로그나 막 이런 카메라가 대세니까 느낌 자체가 T4 하위 버전이라기보다는 소니 얼마 전에 A7C 나왔잖아요. M3 기능을 이어서 컴팩트하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제가 느낀 바로는 약간 후지가 한 발 좀 뒤로 물러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지만의 고집이 있잖아요. 디자인적인 고집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보이거든요, 항상. 그리고 다른 어떻게 보면은 소니의 그 새 라인업이 있는데 걔네는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후지는 T랑 H랑 프로가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적인 고집이 있어 보였는데 요번에 약간 조금 후지가 한 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 대중적으로 다가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기네들의 자존심을 최대한 지키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치. 니들이 눈치 못 챌 정도로만 살짝 얹은 느낌이네, 이게. 그러면 일단 네. 이제 T4나 T3나 그 전 버전에 비해서 좀 어떤 부분이 좀 특징이 있나. 그래서 일단은 좀 특징적인 걸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건 무게랑 크기입니다. 그죠, 진짜 많이 작아졌다. 그래가지고 얘가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으면, 배터리랑 메모리 장착하지 않으면 415g, 그리고 장착하면 465g이라고 해요. 여기서 아마 손떨방에 빠졌으면 더 가벼웠겠죠. T30이 얘보다 좀 더 가벼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무게적으로 봤을 때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이게 후지 대비 나와 있는 카메라 대비 가볍다는 거고, 후지가 약간 바디를 합금을 되게 많이 써서 카메라 자체라든지 렌즈 자체의 무게감이 굉장히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거에 비했을 때 얘가 지금 엄청 가볍다는 거지, 타사 대비로 하면 그렇게 가볍다는 인상을 못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부피적으로는 엄청 작아졌긴 했는데 완전 브이로그용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완전 플래그십은 아닌데 가볍게 영상 제작하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고 그러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변화된 점을 살펴보면 또 외관적으로 보면 그립 디자인이 바뀌었죠. 아, 이거는 마음에 든다. 네. 그립이 가장 커요. 왜냐면 아까 전에 말한 무게도 이 그립 때문에 더 가볍게 느껴져. 그래서 그 전체적인 스펙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디자인은 H1의 컴팩트 버전이다. 근데 성능적으로나 기능적으로는 아무래도 최신 바디이기 때문에 T4의 라인을 타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립은 제가 볼 땐 칭찬합니다. 그치. 제가 봤을 땐 지금 후지필름 라인업 중에서는 아마 그립감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손떨방. 아, 손떨방은 써보질 않아서. 그치. 지금 후지 라인업 중에 손떨방에 있는 건 H1. 그리고 T4.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S10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아까 들고 나가 보니까
걸어 다녀도 무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럼 되게 좋아요. 무겁지 않은 렌즈를 꼈을 때, 뭐 예를 들면 185 같은 렌즈 꼈을 때 되게 안정된 손떨방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185 같은 경우에는 그 OIS 있는 렌즈잖아요. 네. 그것까지 결합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S10을 위해서 그 손떨방 모듈을 새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T4에 들어간 손떨방 모듈보다는 좀 더 소형화되고 근데 기능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들었을 때 느꼈던 게 그런 부분에서 좋은 거 아닌가. 크기는 작아졌는데 성능은 그 OIS가 있는 렌즈들이랑 쓰면은 최대 6스탑. 6스탑이면 되게 좋다. 손떨방 테스트는 제가 이제 실사용기 리뷰를 최대한 빨리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하나 더 보면 이 위에 다이얼이 있어요. 이 위에 다이얼이 T30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보면 C1, C2, C3, C4 이렇게 네 가지 커스터마이징 다이얼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 우리가 바디 안에서 사용자 설정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예, 네, 뭐 필름 시뮬레이션이나 뭐 그레인 설정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이 상단으로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바로 바꿔가지고 필름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바꿔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요거의 기능, 커스터마이징 다이얼의 기능도 한번 좀 상세하게 실사용기 리뷰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좀 약간 정리를 하자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상의 좀 편의성을 높인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진도 찍기에 좋은 카메라인데 전체적인 뭐 그립이던 이 위에 상단부 디자인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H1에서 이렇게 녹화를 잘못 누른 경우가 많았어요, 셔터를. 근데 아예 녹화 버튼이 밖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저거는 되게 잘했어요. 네, 그래서 셔터를 굳이 누르지 않아도 녹화 버튼만 누르면 언제든지 영상 촬영할 수가 있고요. 사진 모드인 상태에서도 이 녹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영상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ISO랑 이 퀵 메뉴 버튼도 위로 나와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쪽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네 맞아요. 그래서 바로 영상 설정을 할 수가 있는 점은 편의성을 좀 높인 것 같아요.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에게 그 버튼도 저기 있구나. 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확실히 이 스위블 액정은 나를 보면서 찍기에는 진짜 최고예요. 네. 그냥 들고 다녀도 무리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무게면 무리 없어.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영상용으로 사기에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T30처럼 방향 그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조그 다이얼로 모든 걸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고 네. 그래서 영상적인 기능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당연히 좀 하이 버전답게 4K 60프레임까지는 안 되고요. 4K 30프레임까지 됩니다. 그리고 FHD는 60프레임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0Mbps 이제 T4, T3 같은 경우에는 400Mbps까지 이제 촬영이 되는데 얘는 200Mbps까지 촬영이 되고 되게 좋게 240프레임 고속 촬영 돼요. 슬로모션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H.264 420 8비트 420 8비트 여기도 급을 좀 나눠놨네. 그쵸. T4나 T3는 H.265 420 10비트까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급을 좀 나눈 것 같고 근데 또 이상하게 닌자를 붙이면 422 10비트까지 10비트 촬영이 돼요. 맞아요. 외장 녹화니까 그렇게 촬영이 됩니다. 근데 닌자랑 거의 크기가 같죠? 보니까 닌자가 더 큰데? 그렇죠. 다 붙이면 닌자보다 크니까 닌자가 더 크니까 여기에 굳이 닌자를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달 것 같은데 사면 근데 이렇게 달고 그리고 F로고 촬영됩니다. 로고 촬영. 네, 로고 촬영돼서 이제 좀 전문적인 영상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저 너무 좋았던 게 제가 T30을 받고 정말 당황했던 게 뭐냐면 2.5파이 마이크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웬만하면 3.5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변환 어댑터를 샀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3.5파이로 들어갔습니다. 네. 야,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장점이자 단점, 외관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되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아 이걸 사야 돼 라고 하는 고민이 될 수 있는 요소가 T4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냥 작은 거 말고는 없는데? 라고 하면 T4는 부담스럽지만 T4는 이제 가격으로나 사실 지금 그치. 가격이 200 정도 하니까 바디가 가격적으로나 그리고 크기적으로나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무거운 렌즈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바디도 큰 거 안 맞는데 좀 바디도 작고 렌즈도 좀 작은 거 낄 건데 가볍게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총평을 해주시죠.
제가 T3를 써요. T3랑 얘랑 가볍네. 약간 그런 걸 손떨방이 있네. 네. 라는 걸 제외하면 비슷한데 굳이 내가 얘를 가야 될까? 약간 이런 느낌도 조금은 있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야 이거 고민 많이 하실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약간 영상 입문자를 위한 카메라라기보다는 약간 중간급 약간 사용자들 그런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은 근데 여전히 후지는 예뻐요. 이거 은색 나오나요 이거? 일단 없어요. 색이 하나밖에 없네요. 안 돼. 제가 봤을 때는 저는 T4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넘기고 슬로이 작가님 사시는 게 우리가 짐벌이 있잖아. 네. 굳이 손떨방이 필요하면 짐벌에 얹으면 되지. 아유 무거워요. 짐벌 얼마나 무거워. 아니, 나중에 저거 찍어서 올려 저거. 저 지금 카메라 세팅을 여러분들이 못 보셔서 그렇지 저 세팅 찍어서 올려봐. 저거 지금 사람들 다 욕해 저거. 네. 원래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필름 메이커들은. 누가 그렇게 알려줬어? 현 감독이야? 누구야? 현 감독이야? 네, 현 감독. 네. 네, 그래서 일단 저도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지가 조금 자신들만의 고집에서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디자인적인 면이나 뭐 실용적인 면에서 타협을 본 시리즈 같아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사진이나 영상을 취미로 찍으실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스펙적으로도 가볍지 않고 하지만 무게는 가볍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요번 주 주말까지 포함해서 요 S10을 좀 써보고 밖에도 나가서 사진이나 영상 찍어보면서 리뷰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이 한번 구매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은 S10을 이용한 실사용기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물려보자, 이거. 물려봐야겠어. 51.0. 여러분들 보이... 야, 이거 숭악하다. 이거 야, 이거 숭악하네. 이게 뭐니, 이게. 숭악. 근데 별로 안 무거워.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 T4에 물린 것보다 안 무거워.